몇 해 전 겨울이었다. 미국 남쪽에 있는 대학생 12명쯤이 우리 집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인솔 교수가 한국 가정과 음식을 소개해주고 싶다기에 하루 저녁 초청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중에 한 학생은 몹시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구두까지 눈에 띌 정도로 낡은 것이었다. 내 아내가 인솔 교수에게 저 학생이 제일 가난한 학생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수는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것이었다. 옷차림이나 구두가 그래 보인다고 말하는 아내의 얘기를 들은 그 교수는 아닙니다. 저 학생이 아마 이 중에서 제일 부잣집 아들일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텍사스의 목장을 가지고 있고 어머니도 멕시코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가 너무 많아서 정확한 수를 모를 정도입니다. 몇백 마리 단위로 팔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저 모양을 하고 다니는 것은 엄격한 부모님의 교육 때문일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부유할수록 경제적으로 엄격히 자녀들을 통제하고 있으니까요. 필요 이상의 돈을 준다거나 등록금 전액을 조건 없이 주는 가정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추가했다. 우리는 서구 사회 가정의 실정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주급을 탓쓴다. 돈이 필요하면 꾸어 쓰거나 특별한 조건 밑에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 대학에 갈 때도 등록금 전액을 무조건 내주는 부모는 별로 없다. 특수한 사정이 아닐 때는 학생들 자신이 일을 해서 수입을 얻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성장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경제적 자립심을 가지며 돈에 대한 생각과 신념이 확실해진다.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며 부모는 돈보다도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인간적 능력에 더 큰 관심을 둔다. 그렇게 되어야 큰 사업과 재산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이미 통감하고 있고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큰돈을 번 젊은이들이 도박이나 약물에 빠져 사회 문제로 떠들썩한 경우가 적지 않다. 재벌 집안에서 태어난 후세들이 사회에 심려를 끼치는 일도 발생한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들 자신의 문제일 수 있으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 같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카를 힐트의 책 속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잘 사는 집이라고 해도 자녀를 기를 때 돈을 벌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가치관밖에 주지 못한다면 그 가정에서는 진정한 인재들이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한 가정이라도 자녀를 기를 때 이웃을 위해 걱정하고 사회와 민족을 위해 마음 쓰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면 그 가정에서는 반드시 유용한 인물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훌륭한 가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걱정하는 사회의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걱정을 끼치는 부유층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은 가정에서 이웃과 사회를 위하는 진정한 사회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사람은 90의 인격을 갖추었을 때 89가지의 재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60의 인격을 지닌 사람은 59가지의 재물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인격이 40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80의 재물을 물려받으면 그는 노력 없이 얻은 재물 때문에 불행해지며 사회에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의 인격과 인간적 자질보다도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물려받기를 원하며 심지어는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인격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도 있다. 그 잘못된 결과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사회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비슷한 과오는 재벌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만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인격과 인간적 자질을 소홀히 여기면서 재물, 명예, 지위, 출세를 원하는 모든 부모가 범하는 과오는 언제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 성장과 인간적 자질의 향상이다. 물질적인 것은 그 일을 뒷받침하는 수단과 방편에 그쳐야 한다. 돈의 가치를 알고 정당한 사회의식을 갖추게 된다면 재물 때문에 오는 개인이나 사회의 불행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